또 훔쳤다는 거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네. 옛날에 어떤 손님이 하나 왔어요. 처음부터 아르망디 있죠? 이거 이게 아르망디예요. 이게 한 병이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오자마자 아르망디를 달라고 그러더니 어머 돈이다 이러면서, 얘들아 돈이야 이러면서, 그 애들 맨 우상가 모였어요. 그래서 아르망디가 너무 맛있다 오빠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다. 그중에 갑자기 한병더 추가라는 거야. 그냥 두병 갖고 가라는 거야. 근데 계속 대충 계산만 때려보니까 이 테이블에 450만 원 이제 매상이 오른 거예요. 어머 씨발 대박이다 진짜. 드디어 씨발 오늘 투자가 오늘 한 1,000만 원 벌겠다 싶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했어요. 난또 샴페인이 빨리 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연거푸 계속 먹었어요. 이런 비싼 술은 1년에 몇번 볼까 말까고 비싼 술을 먹어서 매상 좀 올리자 싶어서 계속 먹었어요. 그렇게 막 먹었는데 딱 3병 다 먹고 난 뒤에 입가심으로 다른 술도 먹고 싶다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아 그래 뭐 민자나 뭐 시키겠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조니어 커플을 날라는 거예요. 또 조니어 커플로가 또 저희 가게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모이한테 대박이다 진짜 이러면서 한 500, 한이 테이블에 한 ETC까지 다 해서 550만 원을 이제 카드를 딱 주면서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담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오빠 마담이에요. 나술 먹는데 술 파트너 잘해줘서 고맙고 이래서 네 수고비라도 좀 챙겨줄게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빠 수고비라는 거는 현금으로 주시면 좋아요. 현금은 하나도 없다. 오빠는 현금 쓰지도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원을 카드를 꺼었어요. 그날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그럼 애들이랑 기분 좋게 어머니 오늘 대박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600만 원 끊었으니까 애들이 그날 좀 TV 조금 작게 나왔었어요. 그건 내가 이제 어차피 내가 장사를 하니까 얘 오늘 내가 매상에서 조금 떼서 내가 또 팁을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500만 원 가져와서 애들하고 싹 나눴었어요. 다음날 띵 출근했어요. 다음날 띵 출근했는데 경찰들이 우르르 와 있는 거예요. 4명이 가게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랬더니 저 경찰서에서 왔는데요. 도난카드로 여기서 사용된 게 나와서 조사놨다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야? 무슨 도난카드야? 이랬더니 어저께 몇시몇 분에 여기서 600만 원 결제하는 카드가 도난카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난 카드라도 있잖아요. 우리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세대버린 게 많이 팔았다고 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많이 팔았다고 애들한테 100만 원씩 쏘고 그래. 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는 그 도난 카드인지 모르고 받은 거고 이게 받았는데 어떡하냐. 이거는 이제 도난 카드 이 사람한테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잡긴 잡았어요. 그 사람을 잡긴 잡았는데 이 사람이 룸사롱을 놀러 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 토토 이런 회사를 했었대요. 토토 이런 회사가 한때 한참 잘 나갔었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현금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룸사롱 가서 술 마시다가 이 토토 회사가 이제 단속을 맞아서 이게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근데 룸사롱을 끊지 못하고 그날 룸사롱 놀러 가는데 마담도 들어오고 출시하고 그래. 그 얘가 이제 구찌니까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여자 카드를 훔치는 거예요. 마담 카드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 지명 아가씨한테 오빠가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네가 카드 좀 빌려줄 수 있냐면서 네 카드를 100만 원 쓰면 200만 원 줄 테니까 뭐 그렇다면서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댄 거예요. 또 하나는 카드 하나는 이 여자애는 단골이고 오면은 돈은 흥청망청 쓰니까 카드를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최대의 수혜자는 나예요 여기서. 이거는 그래서 누가 갚아야 되냐면은 그 훔친 사람이 갚아야 돼요.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못 받았어요. 이제 대신에 이제 그분이 벌금이 많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게 있어요 여러분. 속편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대박인 거는